노아의 방주. 예. 이건 노아의 방주인데, 이것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방주 같아요. 뼈가 그 아래 뼈가 이렇게 골고다의 뼈를 기통으로 해서 방주에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이죠. 방주수에.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방주는 대리석, 홍 대리석이에요. 홍. 이태리 대리석인데 이런 많이 원이 많이 들어 있고 등불이 켜져 있는 등장불이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작년, 재작년에 만들었던 건데, 완전히 원통 안에, 아늑하게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을,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고독한 인간상을, 하고, 아늑하게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, 그리고 골고다 뼈, 예수님의 뼈의 희생으로 인하여서, 그 방주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, 고독한 인간상을, 표현했습니다. 세계의 노아의 방주인데,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많이, 단축되고, 또 많이 이렇게, 단순화되는 그런 작업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.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